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함께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청년들. 2010년 2월 24일 6년간의 수업 과정이 모두 끝났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3,5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지금껏 발급된 의사 면허는 10만 3,537호에 이른다. 한국 최초의 의사가 탄생한 건 100여 년 전이다. 1908년 세브란스 교정에서 열린 제1회 의학교 졸업식에서는 조선 통감부의 이토 통감이 졸업장을 수여했다. 그날 졸업장을 받은 의사는 모두 7명. 의사 면허 1호부터 7호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5명이 의사 면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적을 감추고 만다. 지난해 10월 근대 의료 유물 6점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 의료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건 처음 있는 일. 모두 근대 서양의학의 역사를 실감케 해주는 귀한 것들이다. 최초의 근대식 서양병원 건립을 제안했던 외국인 선교사 알렌이 쓴 진단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진단서로 1, 2주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100여 년 전 수술실에서 썼던 가위와 바늘도 있다. 눈의 내부를 들여다볼 때 쓰는 안과용 기구인 검안경도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 유물 중엔 사진도 한 장 끼어있다. 100여 년 전 수술실 모습을 촬영한 사진.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는 외국인 의사들 옆에 한국인이 한 사람 보인다. 그는 최초로 근대식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 7명 중 한 사람이다. 서양 선교사와 일본인 의사들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시대. 이들의 등장은 반갑고도 귀한 일이었다. 그런데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대부분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고 남아있던 이들조차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들 중 한 사람인 김필순. 김필순의 후손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멀리 오셨네요. 네. 김필순의 손녀인 김윤옥 씨. 세월이 흐른 데다 사는 곳을 자주 옮긴 탓에 할아버지에 관한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유공자 그것 때문에. 김윤옥 씨가 먼저 보여준 건 독립유공자 공적서. 지난 1997년 김필순은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다. 이분이 이제 이동희라고 임시정부 때 국무총리 하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유동열 씨, 이분도 노백님이라고 아주 독립운동을 평생 했죠. 이분이 이제 김필순 씨라고 저희 할아버지. 아, 김필순님.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참 귀한 사진인데요. 색이 다 바랜 오랜 사진 속에 독립운동가들과 나란히 서 있는 김필순이 있었다.
그런데 후손이 전해들은 할아버지 김필순의 망명은 아주 급작스러운 것이었다. 집이 그 같은 관사 안에 있는데도 집에도 연락도 못하고 그때 애부순 원장한테도 참 애부순 그 원장의 왼팔 노릇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연락을 못하고 그냥 쪽지 한 장만 급히 써놓고는 환자가 급한 환자가 있어서 왕진을 간다 그것만 써놓고는 그냥 그 길로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만주로 떠났죠.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한 뒤 모교에 남아 후학을 가르치던 김필수는 1911년 어느 날 새벽 쪽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쫓기듯 한국 땅을 떠난다. 의학교를 졸업한 지 불과 3년 만에 갑작스레 망명길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쪽지에 남겨놓은 신의주가 아니었다. 중국에 도착한 뒤 도산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자신이 정착한 곳을 밝히고 있다. 편지 끝부분에 적어놓은 주소에 중국 통화라는 글씨가 보인다. 서울에서 출발, 신의주를 거쳐 통화까지 거슬러 올라간 김필순. 김필순이 정착했다는 통화는 지금의 류하현이다. 허허 벌판을 한없이 달려 다다른 류하. 그 중에서도 김필순이 정착한 곳은 삼원포라는 작은 마을이다. 자그마한 시내를 끼고 돌면 나타나는 집들. 그곳에 김필순이 정착해 살았다는 마을이 있었다. 우리의 옛 시골 마을 풍경을 닮은 그곳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는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김필순은 이 작은 마을에서 뭘 하려 했던 걸까? 김필순의 생각은 도산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동포들이 사는 마을에 작은 병원조차 하나 없으니 병원을 짓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침탈 야욕이 본격화돼가던 구한말.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자 국경을 넘는 조선인들이 많았다. 그 이주 조선인들의 정착지 중 한 곳이 류하다. 여기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이거 이 지방에 와서 이제 집도 잡고 그다음에 먹을 걸 해결하려니까 땅도 좀 개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땅을 한전은 밭을 꾸려서 가꾸기 좋은 것은 이미상 한족들이 차지했으니까 그것은 차지하지 못하고 한족들이 그 버린 땅 이런 벌판에 그다음 물이 있는 이런 저게 초판 이런 것을 이제